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로토크를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저희에게는 2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20분 동안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의 코어 유저는 어떤 사람일까? 테일즈위버 코어 유저 직접 만나보기입니다. 네, 발표 소개부터 드릴게요. 네, 저희는 인텔리전스 랩스 UX 분석 팀이고요. 네, 저는 먼저 발표를 진행할 박정진이고요. 이어서 정혜란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혹시 뭐 사진 잘 보이시네요? 예. 제가 오늘 똑같이 옷을 입고 와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2년 전에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제가 저를 코스프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팀부터 잠깐 소개드리면, 저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저의 속마음을 파헤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포커스 그룹 테스트나 1대1로 유저의 생각을 들으며 진행하는 사용성 테스트, 그리고 여러 게임 유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다양한 UX 방법론을 통해서 유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테일즈위버, 코어 유저의 마음을 알아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발표는 크게 우리의 코어 유저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직접 만나보고 알게 된 코어 유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러면 테일즈위버 코어 유저에 대해서 알려면 테일즈위버부터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네, 테일즈위버는 네, 판타지 소설 루네아이들의 세계관을 채용한 MMORPG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해보시거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네. 역시 넥슨의 대표 게임답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 소설을 채용한 만큼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고요. BGM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2D 그래픽도 강점이에요. 여기서 BG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광고나 길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목은 모르더라도.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테일즈위버는 16년 동안 라이브 중인 게임입니다. 16년이란 기간 동안 라이브를 한 만큼 코어 유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코어 유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 사실 코어 유저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 기획자나 게임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정의하지 않고 우선 백과사전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길게 적혀 있는데, 요약하면 게임에 많은 시간을 쓰고 게임의 내용이나 조작을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컨텐츠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를 구입하는데도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코어 유저와 좀 비슷하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코어 유저의 특징을 가져와서 다시 보더라도, 네, 게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어 유저의 특징 말고, 코어 유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당시에 테일즈위버 팀에서는 좀 궁금해 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드리면, 테일즈위버가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지, 그리고 경쟁 상대가 있다면 그것이 다른 게임일지 혹시 다른 것은 아닐지 그리고 코어 유저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테일즈위버를 플레이하기 전후에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테일즈위버가 어떤 유저고 어떤 생활 속에서 무엇 때문에 테일즈위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유저분들을 모시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게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속마음을 알아갔었는데 유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저희한테도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부터 생각해 봤어요. 네, 제가 넥슨의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학생 때 굉장히 넥슨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네, 바람의 나라 할 때면 전 일어나서 바람의 나라부터 했고요. 밥도 바람의 나라 하면서 먹고 숙제도 바람의 나라 하면서 했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요즘 인기인 카트라이더. 내가 중3 때한것 같은데요. 이때는 제가 졸면서도 해봤어요. 혹시 학생 때, 그리고 지금 학생이신 분들도 부모님이 1박 2일로 여행 가시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사실 밤새서 게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밤새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졸려도 카트는 해야겠고, 졸면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코어 유저였을 때는 그 게임이 제 전부였어요. 다른 취미도 없었고,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이 곧제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코어 유저분들도 이럴까란 의문이 들었는데, 네, 이건 제 경험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테이지버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테이지버를 왜 즐겨 하시는지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테이지버에 대한 향수였고요. 그 다음은 스토리 및 챕터 감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BGM, 클럽 활동 등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궁금했어요. 뭐 향수는 어떤 점에서 느끼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스토리도 앞서 말씀드린 루네아이들의 영향이 있어서 읽었다면 얼마나 읽고 지금도 읽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클럽 활동이 테이지버에서는 길드인데요. RPG 게임이다 보니까 뭐 길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길드의 어떤 점 때문에 게임을 즐겨 하는 이유가 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로도 한번 만나봤어요. 제가 코어 유저 한 분의 데이터 일부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분은 한달 내내 접속을 하셨고요. 직전 9개월로 보더라도 한달 27일은 접속하셨습니다. 하루 평균 플레이 시간도 14시간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른 코어 유저 분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플레이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물론 궁금했어요. 사실 이분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테이지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할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 그다음 설문조사,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네, 저희 팀은 당시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이 들었던 게 제가 코유저였던 모습과 비슷할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들었고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뭐 설문의 응답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게 길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사실 커뮤니티나 주변 코어유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 테이지버 코어유저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는 유저의 속마음을 알아야 하니까 테이지버의 코어유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11분의 코어유저분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고요. 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게도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코어유저분들이 이렇게 서울이나 판교 근처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더 많은 분들도 만날 수 있고, 뭐 인터뷰가 끝나면 저도 집에 갈 수도 있고, 네, 퇴근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네, 하지만 당연하게도 코어유저분들은 전국 각지에 계셨습니다. 저희가 총 11분을 만나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7분은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닌 지방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3박 4일 동안 대전, 대구, 부산을 경유하며 각 지역에 거주하시는 코어유저분들을 만나뵀습니다. 네,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모두 물어봤습니다. 궁금했던 점을 물어본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해지셨나요, 조금?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코어유저가 어떤 사람인지 왜 궁금해졌고 만나러 가기까지의 고민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헤라님께서 직접 만나본 코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 진행하게 된 정혜라입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출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 출장이 처음이라서 긴장도 많이 됐고 엄청 로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롤러 갈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전국을 돌면서 인터뷰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정시에 지쳐서 앉아있는 저의 뒷모습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만나고 온 코어 유저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요약하고 시작할게요. 테이즈버에 대한 향수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는 다른 게임이 아니었고요. 혹시 어떤 것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취미 또한 테이즈버와 관련이 있었고요. 삶과 게임의 밸런스도 예상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테이지버에 대한 향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서 설문조사에서 테이지버를 즐겨하는 이유 1위가 향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향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같아서 애착 인형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게 되는 게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감수성이 예민할 때 시작해서 그때의 추억이 함께 떠오른다는 분도 계셨어요. 특히 마지막 분 같은 경우에는 테이지버를 빼놓고 20대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단순한 게임 이상으로 모든 것을 함께한 동반자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각자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향수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유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초등학교 때 즐겨 했던 심즈라는 게임이 떠올랐는데요.
그때 당시에 서로 CD를 돌려가면서 플레이했던 친구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당시의 감정도 떠올라서 감수성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테일즈버의 경쟁 상대인데요. 테일즈버 팀이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혹시 경쟁 상대가 어떤 것일 것 같으신가요? 저희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테일즈버가 MMORPG 게임이기 때문에 네, 모바일에서도 RPG 게임을 즐겨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테일즈버가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고 그리고 2D 그래픽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게임을 즐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PC에서 테일즈버만 즐겨 플레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게임을 병행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게임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경쟁 상대였을까요? 그건 바로 취미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앞서서 발표해주신 정진님과 다르게 저는 게임을 코어하게 즐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코어 유저는 취미도 게임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만나본 테일즈버의 코어 유저분들은 관상어도 굉장히 열심히 키우시고 매일 30분씩 어항을 닦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이클이 취미셨는데요. 주말이면 20km씩 사이클을 즐기시기도 했습니다. 테일즈만 말렙인 게 아니라 취미생활도 말렙으로 즐기고 계셨어요. 이런 취미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테일즈버 플레이를 미뤄두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취미도 있었는데요. 테일즈버와 관련 있는 취미였습니다. 코어 유저분들은 테일즈위버 관련된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테일즈버 플레이하는 모습을 직접 중계하시면서 방송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테일즈버 OST가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피아노를 취미로 하시는 분은 직접 연주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일즈버가 룬의 아이들이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룬의 아이들의 영향으로 다른 판타지 소설도 읽으신다고 하셨어요. 원래 본인의 취미활동과 그리고 테일즈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죠. 전 개인적으로 취미삼아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던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게임 일러스트 쪽으로 구직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 꿈에도 테일즈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네, 테일즈버와 관련 있는 취미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테일즈버에서 만난 유저들과 함께하는 취미였습니다. 당연히 RPG 게임이니까 코어 유저니까 길드가 당연히 중요하겠거니 했지만 제 생각보다 훨씬 끈끈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당시에도 지난주에도 만나서 놀이공원에 갔을 만큼 되게 가깝게 지내시는 분도 있었고 길드원들과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 아예 1박 2일로 만나서 맛집 탐방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일즈버에서 만난 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데이트를 할 때면 PC방에서 테일즈버 플레이를 즐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길드 활동은 테일즈에 복귀했을 때 정착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삶과 게임의 밸런스인데요. 앞쪽에서 혹시 데이터로 보셨던 코어 유저 기억나시나요? 네, 유저 한 분이 한 달 내내 접속하시고 거의 하루에 14시간씩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테일즈가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이렇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플레이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 때에도 길드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메신저처럼 테일즈위버 플레이를 켜놓는 것이었는데요. 마치 저희가 PC를 키면은 카카오톡을 켜놓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하시고 퇴근한 뒤에 테일즈위버 플레이를 즐기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제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공감이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유저분들이 오랫동안 플레이했기 때문에 가지는 향수일 거라는 생각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는 다른 게임이 아니라 취미활동이나 유저분들의 개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일즈버 플레이가 취미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게임뿐 아니라 기존의 취미와 접목돼서 다양한 형태로 즐기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이 삶의 밸런스에 영향을 끼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저와 비슷하게 시간을 쪼개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예상한 것과 실제로 만나본 코어 유저가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만나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어 유저분들을 만나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소개팅이 떠오르더라고요. 인터뷰하기 전에는 1대1로 2시간가량을 이야기할 생각에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어요.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점차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끝날 땐 어느새 가까워져 있기도 한 게 꼭 소개팅 같았습니다. 또 이런 기분도 들었는데 제가 마치 전학생이 된 것 같기도 했어요. 코어 유저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서로서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공통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유저분들끼리 친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코어 유저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면 제가 마치 전학생이 돼서 그들만의 세계에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코어 유저분들을 만나고 난 뒤에 인터뷰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테일즈위버팀은 이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테일즈위버와 함께 유저분들도 나이를 먹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셨다고 하셨고요. 그에 따라 일상과 어떻게 테일즈위버가 공존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테일즈의 코어 유저를 알게 되었고 이를 고려해서 개발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저를 그려보지만 저희도 만나지 않았다면 저희 경험 위주로 생각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또한 실제로 만난 코어 유저분들은 게임과의 소통을 굉장히 원하고 있었고 요구사항 또한 게임에 대한 애정에서 생긴 아쉬운 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들을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기 전엔 진짜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가 오래된 게임일수록 저희의 코어 유저를 직접 만나 우리의 코어 유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게임의 콘텐츠나 이벤트, 개발 방향 등도 유저의 니즈에 맞게 곧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 마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했을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요즘엔 카페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럼 발표를 마치면서 저희 인터뷰 요청 주셔서 좋은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테일즈위버 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 인터뷰에 많은 도움 주신 우리 UX 분석팀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그럼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